툴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팁은 이렇게 마우스가 쓸 때 나타나는 게 툴팁이죠. 그렇죠? 위로 나타나고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툴팁입니다. 간단합니다. 툴팁 클래스와 툴팁 텍스트 두 개의 클래스를 다 두고 있는데 둘 다 히든이에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툴팁 클래스 자체는 relative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툴팁 텍스트는 position absolut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툴팁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이 텍스트를 따라다니면서 툴팁이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툴팁 텍스트는 툴팁의 하위 구조, 하부구조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보면은 툴팁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툴팁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 클래스, 부모 엘러먼트, 그리고 자식 엘러먼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ve, absolute가 나온 거예요. 부모 위치의 absolute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히든입니다. 히든이고 나중에 후브 했을 때 비지블 넣는 거죠. 비지빌리티 히든에서 비지빌리티 비지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을 때는 이 히든 그러니까 이 비지빌리티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시하기도 했었죠. 그거 뭐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생각나고 말씀드릴게요. 아유 깜빡깜빡하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간단합니다. 동일합니다. 딱 까다로울 개선이 없습니다. 아래 나타났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위치를 좀 줄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탑과 레프트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탑을 갖다 50을 주고 마이너스 50 레프트를 뭐 한 205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완전히 위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 보이나요? 이렇게 그 위치를 탑으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그죠? 레프트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뭐 또 오른쪽으로 나타나죠. 그죠? 너무 많이 갔네. 125 이렇게 됩니다. 탑도 너무 올라갔나요? 그러면은 그냥 50 50도 너무 그렇고 20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잡는 방법입니다. 툴팁에. 그리고 레프트 툴팁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고 다음에 연어스는 밑에 화살표가 쪽쪽핏하게 되어있죠. 바닥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있는 툴팁은 여기에 바텀 보드 바텀에 다티드 요걸 넣으면 됩니다. 다티드 하면은 뾰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뭔가요? 페이드인 나타날 때 천천히 나타나죠. 그죠? 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타나는 거. 요거는 이제 오페시티를 제로로 잡고 처음에는 완전 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1초에 걸쳐서 오페시티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트랜지션입니다. 1초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만약 2초가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천천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3초를 볼까요? 3초 완전히 나타나는데 3초 걸립니다.